오늘 밤 이란과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이란과 대한민국 두 팀의 신경전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네,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두 감독들이 설전을 펼쳤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싸움이 팽팽했는지 직접 보시죠. 이정찬 기자입니다. 최강희 감독은 거듭된 이란 감독의 도발을 여유 있게 받아냈습니다. 굉장히 그 이란 팀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쫓기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쓸데없는 이제 도발을 하게 되고. 이란전은 자존심이 걸린 복수전입니다. 지난해 원정 때 훈련장, 교통, 취재 등 가진 터스를 당했고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0-1로 졌습니다. 당시 전쟁보다 더 험악하게 복수하겠다고 말했던 김신욱은 그때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때 테란이 아니고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이라고 우리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는 그때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 좋은 경기를 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짓지만 선수단 머릿속에는 온통 이기는 생각뿐입니다. 이란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즈벡과 함께 월드컵에 가고 싶다고 말한 최강희 감독에게 우즈벡 유니폼을 선물하겠다고 비아냥댔던 케이로스 감독은 꼬리를 감췄습니다. I was ready to bring one shirt, but Mr. Choi asked for 11. I don't have money to buy 11 shirts. So that's what we got ready to do tomorrow. Bring flowers to the Korean players for his. 지나친 신경전을 경고한 국제축구연맹 경기감독관을 의식한 말이었습니다. 설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축구로 승부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울산에서 TV조선 이정찬입니다.